영화 샤잠을 보고 왔습니다. 동명의 코믹스 캐릭터를 원작으로 제작된 실사 영화이며 DC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영화인데요. 슈퍼맨과 배트맨, 최근 개봉한 아쿠아맨 등이 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죠. 그에 따라 많은 요소들이 등장해 세계관을 꾸며주며 히어로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냅니다. 다른 히어로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주인공이 어리다는 것인데요. 미숙하고 아직은 부족하기에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부각시키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기승전 슈퍼맨으로 끝나는 DC 세계관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캐릭터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샤잠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주인공 빌리 베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리고 위탁 가정에서 자라면서 오로지 진짜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런 그가 새로운 위탁 가정에 맡겨지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 되죠. 여기에 능력이 생기며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이 관계에 관한 장치로 사용되기에 히어로의 이야기면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히어로서의 면모도 유쾌하게 보여줬는데요. 하나씩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은 샤잠이라는 히어로가 어떤 캐릭터이며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를 짧고 임팩트 있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합이 맞는 두 친구의 케미가 영화를 재밌게 풀어가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빌리 베스니 또 샤잠이 어떻게 변화하여 성장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4DX로 보고 왔는데요. 샤잠의 가슴팍에 보이는 문양이 의미하듯 어두운 분위기를 강조할 때도 마법적인 능력을 사용할 때도 번쩍이는 효과들을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액션 역시 예전 맨 오브 스틸에서 등장한 것만 같은 무지막지한 모습이 한 번 나오기에 이곳이 DC긴 하구나 싶으면서도 소소한 장면들이 많아서 아직은 히어로의 모습이 미성숙하구나라는 것을 절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액션씬을 위해 여러 효과들이 뒤를 받쳐주며 특히 샤잠을 외치고 히어로로 변하는 모습이 액티브하게 다가오도록 도와주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영화의 오프닝인데요.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하여 의미 있는 자동차 씬으로 연결되기에 시작하자마자 4DX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들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4DX로 관람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 영화의 아쉬운 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점은 슈퍼빌런이 너무 착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위험하게 묘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으로 충분히 주인공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음에도 찝찝한 전개가 이어지죠. 갈등이 풀릴 듯 말 듯 쪼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무섭게 하는 모습이라 닥터 시바나를 맡은 마크 스트롱의 연기는 좋았지만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주인공을 연기하는 두 배우가 다른 캐릭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영화상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인데요. 빌리 베스는 엄마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잘 풀려가지 않자 심각하고 울적한데 샤잠으로 변하고 나서는 쾌활하고 어딘가는 맹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둘을 떼어놓고 개별로 봤을 때는 좋지만 합쳐놓으면 다른 인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다다라 깨달음을 얻을 때야 둘 사이의 괴리감이 적어지지만 성장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갑작스러운 히어로의 힘에 기쁠 수도 있겠다고 싶으면서도 이 인물이 정녕 동일 인물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DC 유니버스는 맨 오브 스틸 이후 세계관 연계를 위해 여러 카메오를 등장시켰습니다. 초반부에 해당되는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마침내 옆 동네를 의식한 듯 저스티스 리그를 통해 급하게 협업 영화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세계관에 의식의 흐름을 넘어 무의식 저편으로 사라진 스토리로 혹평이 무성해지자 DC는 협업을 포기하고 솔로 영화로 노선을 바꿉니다. 그 선택은 괜찮은 재미를 봤죠. 다만 여기서 삐걱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 바로 세계관의 연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더우먼은 과거를 다루므로 혹평받는 현재와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고 아쿠아맨은 아예 다른 배경을 다루므로 현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오류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리감으로 세계관에서 멀어집니다. 계획 중인 배트맨의 솔로 영화 역시 과거를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벤 애플렉 또한 배트맨 역에서 하차하였기에 혹평받는 현재를 외면하고 과거만을 다루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샤잠 역시 분명 같은 세계관이지만 이렇듯 감동적이지 않는 연관성으로 다가옵니다. 깨알 같은 요소를 조목조목 따지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캡틴처럼 누군가가 등장했다면 확실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께서도 영화를 보시고 어땠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DC 유니버스의 새로운 히어로를 다룬 영화 샤잠입니다.